쇼미더코드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에피소드랑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터미널을 두 개를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IXSMIX에서 하나는 이거 빔을 구현을 구동을 시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지금 구성한 것 중에서 웹 모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에피소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에 공부했던 엘릭스 인 액션 강좌 있었죠? 중급 3년 차에 에피소드 140번부터 149번에 설명한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릭스 인 액션의 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코드들을 활용해서 일부 기능들을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기능들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바꿉니다. 다음번에는 뭘로 바뀌는지 이 에피소드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 IX 빔 환경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빔 환경을 구성한 걸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것 중에서 이 웹 모듈이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웹 모듈 추가된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예제를 넣어뒀어요. 그랬으니까 이 예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그대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각각의 코드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엘리스 인 액션 수업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웹 모듈이 동작하는 것과 그리고 요 용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창을 열었잖아요. 하나는 이 빔을 구동하고 있고 다른 창 하나는 curl 명령을 써서 우리 데이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 데이터를 추가를 지금 한 게 뭐예요? add entry 해서 Jupiter이고 리스트는 Jupiter이고 데이터는 이라고 타이틀은 인천공항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되면은 웹 모듈을 통해서 요 내용이 우리가 구성했던 비즈니스 로직이죠. 비즈니스 로직을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불러오는 기능이고 저장하는 기능은 여기 있죠. 여기서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 이 세 라인의 코드로 저장이 돼요. 불러오는 방식은 마찬가지 어디 있나요? 여기서 똑같이 컬 방식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그래서 불러왔고 데이터 불러온 데이터는 위에 있는 어디 있나요? curl localhost entries jupiter data 해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보이죠? 웹 서버가 구동하고 있고 그리고 5초 동안 죄송합니다. 5초간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stop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계속 돌아갈 필요가 없죠. 컨택트가 없다고 한다면은 자, localhost entry list jupiter data 불러온 결과, 불러온 결과 리턴 되는 값이 지금 화면에 출력이 아쉽게도 안 되고 있네요. 뭔가가 빠진 모양입니다. 브라우저를 열어보죠. 브라우저를 열면은 결과 값이 리턴돼서 오나요? 뭐 리턴돼서 오는 값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리스트는 Jupiter이고 데이터는 2018.19이고 그리고 결과 값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안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L은 L라고 떠야 되는데 L라고 뜨지도 않네. 제 컴퓨터가 지금 맛이 좀 간 모양이에요. 한 10년째 쓰고 있으니까 컴퓨터 점점 얘가 버벅거리기 이제 시작을 해요. 엔트리 Jupiter 이거 프리뷰 리스폰스가 아무것도 없게끔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겠죠. 뭔가 에러 메시지가 안 뜬 걸 보니까 아예 동작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제대로 동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curl 해서 불러오고 역시 브라우저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턴해주고 있는 것이 조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도 좀 넣어볼까요? 자, 다시 넣고 그리고 넣는 김에 하나 더 넣죠. 얘는 앨리스도 넣고
계속해서 웹서버는 동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불러오는 것도 여기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고 예, 이번에는 리턴되는 값이 있네요. 리턴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럼 리턴되는 값이 있겠군요. 자, 보시면 아, 얘도 리턴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19일 스쿨, 얘는 2018년 12월 19일 덴티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리턴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리턴되는 값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웹 브라우저에 열면은 표시되는 나타나야 됩니다. 2018년 12월 19일 덴티스트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 인스펙트 하더라도 정확하게 네트워크 한번 릴로드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리턴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웹서버가 지금 동작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팝이 아니라 엘리스트를 넣어볼까요? 엘리스트 ICE 하면은 자, 앨리스는 스쿨로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넣었던 다른 데이터 지금 여기 써놨던 5454 5454 맞죠? 5454 맞고 여기서도 지금 디폴트가 5454로 잡혀있어요. configure 5454로 잡혀있는 거 맞고 그죠? 그리고 add entry date title list date title date title 맞고 그리고 list date 동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동작을 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동작하고 있고 다시 불러드리는 코드 예, 불러드리는 코드입니다. 리턴되는가? 역시 리턴되는 게 없어요. 5454 엔트리 리스트 주피트 데이트 12월 19일 날짜가 잘못됐군요. 여기는 2019년이고 밑에는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 2019년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2018년으로 되어 있네요. 뭔가 안 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2019년 12월 19일 인천 에어포트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2019년 인천 에어포트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 인터페이스 웹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을 동작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 이 웹에서 사용된 기술은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 이거 그죠? 그런데 어디 있나요? 믹스 EXS 보시면은 카우보이 플러 카우보이 되죠. 그죠? 지금 여기에 에러가 뜨고 있는데 이 에러가 떴었던 게 아니라 이걸 2.0으로 하니까 에러가 뜨더라고요. 1.0으로 하니까 에러는 안 떠요. 그런데 1.0으로 하면 동작은 안 맞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2.0을 쓰고 있거든요. 에러가 사라졌죠. 그런데 2.0으로 쓰는 게 맞아요. 제대로 동작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 제가 지금 설치해 놓은 익스텐션 중에서 다이얼라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이얼라이즈가 아마 요거 지금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카우보이를 통해서 지금 웹 모듈을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했는데 요걸 상용 버전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카우보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카우보이 현재 카우보이로 구현한 것을 피닉스 버전으로 전환할 겁니다. 피닉스 언제 전환하느냐? 바로 다음 주에 전환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전환하고 그리고 이 전환한 결과는 에피소드 쇼미더 코드 4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좀 볼까요? 이번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킹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네트워킹 부분이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코리아죠. 코리아가 아니네요. 다르게 지금 증대 있군요. 끄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도 깔끔하게 새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수업은 앨리스 인 액션 140번부터 149번 사이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수업 앨리스 인 액션 중급 3년차죠. 중급 3년차 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IXS name, Korea local host 이렇게 예, 하나 진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Korea 로컬로스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옵션에 S-mix는 안 들어가 있어요. S-mix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컴파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름으로 터미널 하나, 노드를 하나 연거해요. 그죠? 노드를 하나 열었을 뿐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로 노드를 여는 경우와 IX 환경을 여는 경우와 밑에 나중에는 우리가 열 때는 S-mix 옵션을 줘서 열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점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열고 또 다른 노드 하나에는 이렇게 마찬가지 지금 빔을 돌리긴 하는데 여기는 코드를 컴파일하진 않고 그냥 빔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리아 로컬호스트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 로컬호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제 컴퓨터에서 두 개의 노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하나는 한국에 서버가 있고 하나는 베트남이 있다더라도 지금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서버 간에 통신하는 것이나 알고리즘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동작하는 것은 실제 한국에 있는 서버, 인천공항에 있는 서버와 실제 베트남의 호치민에 있는 서버 간의 통신도 지금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 좀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커넥트를 하죠. 커넥트를 여기서 베트남에서 코리아 로컬 호스트로 커넥트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노드 커넥트. 그러면은 연결이 됐어요. 트루 됐죠. 그래서 노드 리스트를 보면은 노드 리스트 이렇게 베트남 로컬 호스트가 뜨죠. 연결했으니까 마찬가지 같은 리스트를 베트남에서 보더라도 한국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일단 글로벌하게 글로벌 한국과 베트남과 한국과 무비자로 체결되어 있는 몇 개 국가인가요? 무비자 협정국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189개 국가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 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 세계 189개 국가를 한국이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 올 때 비자 이사 되긴 하겠죠. 이제 이 국가들을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서버는 한국의 이민국에서 관리를 하고 이민국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각국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으로 누군가가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시점에 한국의 이민국이 베트남 이민국에 한국의 누구누구가 어떤 비행기 편으로 몇 시에 어느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이민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180개 국가들이 서로 다 데이터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클러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 클러스터를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하나 창을 더 열어서 이번에는 차이나도 하죠. 그래서 차이나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하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커넥트를 할게요. 어떻게 커넥트 하느냐 하니까 코리아를 커넥트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을 커넥트하는 걸 하죠. 그래서 베트남을 커넥트했습니다. 트루가 됐죠? 자, 그러면 노드 리스트를 열어보면 한국을 열어봐도 이미 차이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9개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나중에 추가되어서 190개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 그 국가는 이 189개 국가 중에 어느 하나만 연결하면 나머지 189개 국가들이 다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구성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국
노드에서 한국 노드에서 베트남 노드의 어떤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어떤 뭔가를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반대로 베트남에서 또한 한국 노드나 중국의 어떤 프로세스를 호출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상대방 서버가 접근을 허용한다고 가정할 때, 그죠? 가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걸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니까 엘릭스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엘릭스 인액션, 그죠? 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보다시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베트남 로컬호스트, 베트남 로컬호스트야 물어보는 겁니다. 코리아가 이런 펑션을 실행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호스트가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이 Hello from Vietnam local host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행된 것은 베트남 노드예요. 그런데 출력되는 것은 한국 노드에 출력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이걸 그룹 리더라고 하니 그래요. 그룹 리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나중에 관련되는 또 챕터가 나올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브저버 열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브저버에 스타트 하니까 뭔가 화면이 쭉쭉쭉쭉 나타났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40번 에피소드였나요? 그때 우리 그룹 리더를 봤어요, 사실. 근데 그냥 지나쳐왔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콜러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콜러는 셀프로 쓰고 베리어블 변수로 하면 110번이죠. 그리고 노드 스팸 스폰해서 스폰입니다. 스폰은 스폰인데 노드 스폰이에요. 그리고 노드와 스폰을 합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은 그 베트남 호스트에게, 한국 호스트가 베트남 호스트에게 이런 펑션을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알려다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베트남 여기 호스트 노드가 개선해서 여기 결과값이 날라왔겠죠. 메일을 열어보는 것은 플러시죠. 플러시 보면 이렇게 결과값 리스판스 3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알고리즘은 언제 쓰느냐 하니까 로컬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페이스 레코니션 한단 말이에요. 페이스 레코니션을 하는데 요 페이스 레코니션 서버만 아마 별도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렇죠? 특별 별도의 서버, 스페셜 서버죠. 마찬가지 핑거 프린트 레코니션 달 거예요. 핑거 프린트 레코니션 이것도 별도의 서버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스페셜 서버들에게 각국의 요 기능만 수행하는 서버들에게 각국의 그 서버들 노드들이 작업을 요청하고 그 작업의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때 쓸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국 서버들은 굳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핑거프린트 레코그니션이나 체형 분석이나 하는 이런 모듈들을 담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런 모듈들은 우리가 지금 ID에 담아뒀잖아요. ID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스캔 서버라고 있었죠. 이 스캔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별한 목적, 스페셜 퍼퍼스 서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것도 리스트를 나중에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퍼퍼스 서버스. 자, 그래서 SPS. SPS 중에서 일부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추가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마찬가지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액션, 그러니까 엘리스닝 액션 에피소드에서 다 이 공부를 좀 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각각의 쉘들, 그러니까 프로세스 레지스터는 노드 단위에서 특정한 쉘과 특정한 프로세스와 특정한 아이디, 아톰이죠. 아톰을 서로 이름이죠. 이름과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하는 전화번호부, 로컬 전화번호부입니다. 로컬 전화번호부 프로세스북이죠. 프로세스북. 그 프로세스 아이디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프로세스 레지스터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노드가 여러 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189개 국가들의
다양한 공항들, 그러니까 약 2천 개 정도의 공항, 그죠? 189개의 공항이 189개 국가이고, 각 국가별로 또 10개 정도, 평균 10개 정도의 공항, 곱하기 10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대략 한 2천 개 정도의 공항, 2천 개 공항이 있을 거고, 2천 개 공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약 2천 개의 서버가 있을 것이고, 서버가 있고, 이 2천 개의 서버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천 개 서버들 간에 많은 데이터가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해야 될 텐데, 요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 서버가 있죠. 그 매니저 서버는 한국 이민국. 그죠?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요게 뭐 우리 한국의 이민국이죠. 그죠? 자,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해서 그렇다면은 이 2000개 노드들 간에 서로 각각의 그런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한 100억쯤 되지 않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세계 인구는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100억이 안 되죠. 지금 한 70억, 80억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100억 인구가 각기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도록 아이디를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드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어서 예로 홍길동이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코리아. 그렇죠? 그럼 홍길동 코리아인데 이 사람이 제주도 산다. 그러면 제주 코리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홍길동 제주 코리아. 그럼 제주도에 홍길동이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홍길동이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제주도 빼고 그냥 홍길동 코리아만 할게요. 혹은 그 호치민 앳 베트남 있고 혹은 뭐 왕 앳 차이나 이런 식으로 국가와 그 사람의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로 형식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지정한다고 할 거예요. 그럼 100억의 인구가 제각기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제각기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의 데이터, 이 사람 관련된 데이터는 한국의 서버에,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호치민의 베트남의 서버에, 왕서방은 자이나 서버, 이렇게 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진행할 거 지금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뭔데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개개인 시민 개개인의 정보는 해당 국가 서버가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개인의 사적 정보를 국가가 다 관리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죠? 개인 정보 문제는 별도의 별도로 해결 방안이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각국 개개인의 정보를 해당 국가 서버가 저장한다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개개인의 할당된 고유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있다. 이거는 다른 언어에는 이런 게 다른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나 막 이런 언어로는 이런 개념을 구인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엘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100억 명이 있으면은 100억 명 각각을 담당하는 100억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한다는 거죠. 동작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각 개인의 프로세스는 소속 국가의 서버에서 동작한다. 이게 엘릭스의 아주 고유한 기능이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홍길동만을 담당하는 홍길동의 데이터를 갱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있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그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는 한국 서버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 다른 섬에서 통치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는 거죠.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베트남 사람이라고 합시다. 베트남 사람 중에서 호치민 하니까 너무 좀 이름이 그렇다. 그냥 김치민 할게요. 김치민이라는 사람 베트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 딱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베트남 서버에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름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글로벌 레지스터 네임 해서 휴먼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게 아이디예요. 이게 아이디. 아이디인데 앞에 휴먼을 붙여놨어요. 왜 그랬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 방식을 이렇게 주피트라고만 할 수도 있고 주피트 코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주피트 환경 코리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환경은 환경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환경면 제주도 제주시 환경면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이름 여기 이름에 해당되는 IP, PID죠.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글로벌 레지스터 네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하나의 이름에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할당되도록 엘릭스 언어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디폴트로. 편하죠. 디폴트로 이미. 그러니까 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는 전 세계 수천 대의 서버 중에서 한국 서버에서만 동작을 하고 한국 서버에 있는 요 프로세스만 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서버에서 만들죠. 그 서버 이름을 여기 GSL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GSL. ZSL이라고 표현했죠. 이거 예전에 서버예요. 그냥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인액션에서 봤던 서버 프로세스를 여기서 우리는 GSL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이 GSL이 바로 각각 고유한 특정 개인의 고유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모듈이 이 GSL이에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럼 이 프로세스는 지금 어디서 돌아가고 있나요? 세 군데서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코리아 로컬호스트에서 돌아가고 있고 다른 한 베트남에서 돌아가고 있고 차이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서 똑같은 코드를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코리아는 코리아대로 각각의 이름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를 운영을 해요. 여기 있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이름과 똑같은 이름, 여기에 주피트를 등록하고 여기에 주피트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로컬로 등록했다 그러면 서로가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 엘리스 인 액션 소스 시간에 공부했었죠? 근데 글로벌로 등록하게 되면 다르다는 거죠. 글로벌은 전 세계에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디가. 그죠? 그래서 레지스트하는 방식 이렇게 한번 레지스트 해볼까요? 한국에서 글로벌 레지스터 네임 주피터 넣었습니다. 그죠? 휴먼 주피터 이렇게 넣었어요. 만약에 여기다 제가 넣게 되면은 이 다운돼요. 다운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해보십시오. 이게 먹통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 부분은 뭐냐니까요. 휴먼을 두었습니다. 왜 이 이름을 그냥 주피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투펄 형식, 투펄이잖아요. 키밸류 형식으로 했느냐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출입국은 출입국은 대상이 누군가요? 출입국은 출입국 대상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톨게이트를 하면은 사람과 입출국 관리소와 자율주행 차량과 톨게이트의 관계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과 출입국 관리소 공항이죠. 공항의 관계와 자율주행 차량과 톨게이트의 관계는 같단 말이죠.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전자여권 시스템을 만드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자율주행 차량 관리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일단은 휴먼이 아니라 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플 형식을 만들어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엘리스 인 액션에 없던 내용들입니다.